안녕하세요. 붕어빵 남매의 붕어빵 오빠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시크릿 프렌즈예요. 두 가지만 사와봤는데 뭔가 요즘에 킨더조이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르겠네요. 이쪽에는 그려져 있는 건 용가맛 쿠키, 이쪽에는 악마맛 쿠키가 그려져 있어요. 개봉해서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시크릿 프렌즈 여기 용가맛 쿠키가 그려진 것부터 킨더조이처럼 가운데로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이쪽에 보니까는 초콜릿 같은 게 묻어있죠? 네, 스푼 모양이 좀 귀엽네요. 이 모양처럼 나온 것 같아요. 날씨가 더워서 이게 좀 비닐이 제대로 안 벗겨진 것 같아요. 과자랑 여기 화이트 초콜릿, 그냥 초콜릿. 한번 맛볼게요. 그렇게 맛있지 않네요. 이 과자는 그냥 청개 과자 같은 그런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일반 밀가루 과자고요. 이 초콜릿은 한번 딱 초콜릿만 따로 먹어볼게요. 약간 분유 맛이 나는 밀크 초콜릿 같으면서도 아닌 맛이에요. 그냥 일반 초콜릿과 과자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. 썩 맛있지 않다, 뭐 헤즐넛 맛 이런 맛도 아니고요. 뭐 특별한 맛도 아니에요. 색깔 보고 어릴 적에 사먹던 불량식품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. 화이트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 있는 거. 그 맛도 아니에요. 전혀 다른 맛이고 맛은 맛있지 않네요. 일단 여기다 놓고 한번 어떤 쿠키가 들어있을지. 응? 조미역 쿠키. 쿠키가 안 들어있네요, 이번엔. 이렇게 사용 설명서 있고요. 여기 있는 버섯 모양 나왔어요. 이거 뭐하다 쓰는 거지? 스티커는 있는데. 제품이 이건데, 안에 있는 스티커는 이걸 붙이라고 했나?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이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, 스티커는. 이거는 그냥 둘이 연관이 없는데 하나 더 넣어준 건지 그냥 모양도 다르고요. 일단 어디다 붙이고 놀라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. 만드는 방법은 뒤에 있는데요. 넣어서 이거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. 완성했습니다. 가방고리나 뭐 어디 걸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악마맛 쿠키가 그려진 거 열어볼게요. 이것도 불안해요.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은 거. 안 돼.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. 근데 라벨은 여기 보시면 민트 초코 쿠키가 나왔네요. 첫 번째 거는 조미맛 쿠키, 두 번째 거는 민트 초코 쿠키. 마법사 맛 쿠키가 나왔어요. 또 후딱 만들어줄게요. 완성했습니다. 두 개가 나왔어요. 이게 보통은 이게 사면은 이게 약간 레고 같은 모양?
블럭 토이 같은 모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꽝인 것 같아요. 맛있군요. 솔직히 이거 안에 있는 거는 좀 딱히 맛있지가 않아서 좀 먹기가 그러네요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음에 또 사볼지 안 사볼지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아서 아쉽고요.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